인적이 드문 곳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량에 실어 몰래 버리는 이른바 원정 투기가 극성인데요. 자치단체는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해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의 한 야산, 비탈길 아래로 장롱과 변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가 내팽겨져 있습니다. 깨진 슬레이트처럼 버리기 까다로운 쓰레기들이 이처럼 한적한 장소에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서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와서 버리니까. 새벽 시간에 와서 버리면은 누가 막아요, 그걸. 인근의 한 하천, 수풀에 가린 포대자루 안에 플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땅에 스며들거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하류 지역에 저수지, 병천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내지는 고기들한테도 오히려 안 좋은 이런 현상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제일 안타깝죠.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양도 방대하다 보니 자치단체는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치우면 또 버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운반 장비에 실어 쓰레기를 버렸다가 완주군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버린 양심, 환경 훼손에 막대한 처리 비용은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